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스케일 연습을 왜 해야 합니까? 아, 스케일 연습 너무 하기 싫어. 너무 어렵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연습하기 너무 싫은 거, 아 스케일 연습 너무 싫어. 근데 스케일 연습 왜 이런 스케일 연습을 할까요? 만약에 스케일 연습을 많이 안 하고서 연주곡을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싶어요. 스케일 저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요, 근데 저 연주 이렇게 해요 라고 들어봤을 때, 와 브라보, 어떻게 스케일 연습 안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지? 없을 겁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요, 연주곡, 어떤 연주곡이든 어떤 악보든지 대부분의 많은 구간들이 다 스케일적인 부분에서 나와요. 내가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어떤 악보를 보든지 악보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. 그리고 내가 테크닉적인 거, 손가락도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손가락도 유연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스케일 연습에서 나와요. 물론 스케일 연습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연주곡을 멋있게 또는 내가 무언가 도약을 하고 싶다면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. 스케일 연습 많이 연습한 사람 중에 색소폰 나발 못 부는 사람 못 봤어요. 단, 색소폰 연습에서 스케일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색소폰의 스케일 연습을 무진장 했는데 내가 연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스케일 연습은 다 하시거든요. 제대로 된 연습을 하질 않아요. 바로 무슨 연습을 안 하냐면 박자기, 메트로놈을 틀어놓지 않고 연습을 대부분 합니다. 그러면 그 스케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패턴이 흔들리게 돼요.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규칙이 정확해야 되는데 도레미파솔라 빨라지는 거죠. 그 본인들도 다 알아요. 근데 왜 그런 연습들을 안 하냐, 바로 재미가 없고 해야 될 이유를 못 느껴서인데, 색소폰을 하면 할수록 아 스케일 연습 할걸, 아 이래서 색소폰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느껴질 거예요. 점점 내가 지금 점점 아마추어 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너무 잘하시고 이제 실력들이 막 향상이 돼가지고 와 어떻게 아마추어 분들이 왜 이렇게 잘하냐,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점점 기초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알면서도 모르고 알면서도 그냥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서 계속 못하고 실력 향상이 안 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메이저 스케일, 마이너 스케일, 그 다음에 크로매틱, 반음 스케일, 그 다음에 저 뭐 펜타토닉, 블루스 스케일 다 필요 없어요. 반음 스케일 마스터하시고, 반음 스케일 연습 마스터하시고, 메이저 스케일 마스터하시는데, 메이저 스케일이 다 되면 마이너 스케일, 메이저, 마이너, 반음 스케일만이라도 튼튼하게 되면 굉장히 연주곡을 하는 일반 가요 연주곡에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정확하게 메트로놈 틀어놓고 똑똑똑똑 메트로놈 똑똑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쵸? 이렇게 될 때 스케일이 돼야 돼요. 따라라라 디다디다디다디다디다디다 이런 식으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서 정확하게 모든 스케일들이 완벽하게 손가락이 템포가 된다면 진짜 실력 향상 쭉쭉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스케일 연습,
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스케일 연습을 나중에 꼭 하시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어요. 지금 당장 스케일 연습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것을 제가 장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.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따봉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, 아 맞다! 구독하기 누르려고 했는데 깜빡했다.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